소위 탈북 제로. 제로 탈북의 시대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들 마음속으로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꽤 많을 거라고 우리가 예상 가능한데 어쩔 수 없이 이런 그 상황들 때문에 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탈북한 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 저희 이만갑에서 2022년 지금 현재까지 브로커를 하고 있는 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 정말로 정말 어렵게 저희가 수소문했고 이분이 공개적으로 이제 저희에게 인터뷰를 응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신중하게 설득을 많이 했고 아까 올해 탈북한 사람이 몇 명이라고 했죠? 11명. 네. 올해 3월에 실제로 탈북을 성공시킨 브로커이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분을 만나서 생생하게 그 과정을 취재했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충격적인 얘기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직접 들어보시죠. 뭘까? 브로커 일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따지면 한 20년 됐고요. 한 가정에 제가 데려온 숫자가 1,742명입니다. 올해 3월까지. 최근에 도강시킨 적은 언제셨나요? 2020년. 아, 2020년? 네. 아. 엄마, 아버지가 한국에 와 있고 딸 둘이 북한이셨거든요. 그 딸 둘을 내가 데려왔고. 엄청 대단하시다. 진짜. 그 국경 쪽에 있는 딸 둘을 데려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때 코로나 딱 금방 터질 테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한 1,000만 원 했어요. 1,000만 원에? 네. 아. 한국에도 나름대로 이거 탈북자들 데려오는 그런 분들이 내가 알기로 한 10몇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병이 올라가니까 이 사람들이 할 방법이 없어요. 탈북을 하고 싶어도 비용 문제 때문에 혹은 국경 문제 때문에 탈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북한 내부에 많이 있나요? 맞죠. 특히 여기 한국의 연구자들, 이미 전에 와 있는 가족들, 북한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 그걸 데려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그런데 실행을 못하는 이유는 비용 문제? 우선 코로나 때문에 국경 거의 경비도 강화된 원인도 있고 또 두 번째는 국경 비용도 많이 오르고 북한 내부에 있는 북한 주민을 한국까지 탈북시키려면 비용이 얼마나 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그래도 뭐 국경 비용도 올라가지 그런 것도 없고 이제 뭐 초창기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렇게 고착돼서 흘러왔는데 그래서 코로나 발생한 2000년도부터 작년 3월달까지 내가 데려오고 그다음부터는 비용이 넘쳐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 못 데려다 올해 북한에서부터 여기 현재가 지금 뭐 태국까지 갈 수 없는 거거든. 뭐 태국까지 간다 해도 지금 비용이 한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천? 네? 8천? 와, 8천만 원이요? 1억 줘도 지금 못 온다. 이렇게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중국에서부터 시작하면 그래도 20년 전에 탈북할 때하고는 한 가지 다른 차이고요. 지금 국경이라는 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탈북자들 국경을 허락해주는 그 국경병들이 무조건 청산하니까 야, 다 알아요. 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국경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북한에서부터 넘겨주는 게 이거 국경 경비대원들이 100만 원, 저 1,000만 원씩 받았거든요. 북한 국경 경비대한테. 예, 예. 그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국경 더 이거 저 넘겨주는 게 3,000만 원 받아요. 3,000만 원으로 올랐군요.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와, 너무 답답하다. 아니 이게 압록강 건너는데 이렇게 큰 돈이 사실 들지는 몰랐는데 지금은 심지어 3배가 올랐다고 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내부에 있는 주민이 탈북을 하려면 무조건 중국을 거쳐야 하는데 중국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밀수꾼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비용 그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비용이 쌉니다. 근데 위험보다는 매우 크죠. 그렇죠. 걸리면 총살될 수도 있어서 안전한 건 목숨값을 담보로 하는 거니까 국경 경비대를 매수하는 거예요. 북한 국경 경비대. 그들에게 돈을 주고 압록강을 도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중국으로 넘어가면 그 이후에 신변 보장을 해주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북한 국경을 탈출하는 것만 북한 국경 경비대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비용이 예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것도 그냥 오로지 국경 경비대에게 오로지 주는 돈. 맞아요. 근데 요즘 국경 경비대가 탈북을 도와주다가 발각되면 이 국경 경비대가 바로 총살되는 분위기라고. 맞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취재했던 이 취재원도 국경 경비대가 심하게 발각될 경우 처형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네. 할 정도라고 하니까 국경 경비대가 목숨값으로 금액을 확 올려버린 거예요. 3,000만 원. 근데 문제는 일단 1. 북한 내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북한 경비대에게 줄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다. 그렇죠. 2. 한국에 지인이 있어서 한국의 가족이 3,000만 원을 내서 빼주고 싶어도 국경 경비대들이 몸을 사린다. 3. 국경 경비대를 어찌어찌 찾아서 매수해서 3,000만 원을 주고 북한 국경 압록강을 넘겨도 바로 앞에 중국 국경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맞아.